여기는 12시 12분입니다. 새벽. 지금 현지 상황. 콘서트를 끝나고 지수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6가지 정도 시킨 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먹어볼 사람. 이거 뭐야? 먹어봐 이 사람. 안 내면 진 거. 이거 뭐야? 나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안 먹어. 안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먹으러 가야지. 다 알아. 치킨 껍질. 치킨 껍질. 아 식겁. 여러분. 식겁? 아 너무 아는 것처럼 하지 마. 어? 식겁. 냄새 맡아봤는데. 왜 이렇게 잘려 파스타. 그거 알아요? 저 치킨 껍질이 되게 좋아해. 어? 뭐야? 무슨 신나 있었던 노래 왜 이렇게 설레? 나 치킨 껍질 진짜 좋아. 근데 되게 끊기고 있다. 뭐야? 플릭스도 많이 끊기고 있어요? 아니야, 토마토인 것 같아요. 토마토? 이게 왜 토마토? 토마토인 것 같아요. 토마토인 거. 토마토인데? 너 너무 잘하잖아. 토마토랑 토마토. 치컵 맛있대. 치컵이 뭐예요? 치컵. 치컵 몰라? 너 응. 치컵 뭔지 몰라? 요즘 치약이 업그레이드돼서 치컵으로 나왔잖아. 치컵? 응.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치약이 업그레이드돼서. 너 치컵 치약 먹을 수 있어. 너 치약 쏘아지? 느리다. Come on. 너무 느리다. 너 진짜 느리구나. Do you live under? 너가 근데 그걸 놓쳤어? 너 세포라 많이 갔잖아. 어떻게 치약을 쓸 수 있지? 거기서 치컵 팔아요? 응. 요즘 다 치컵 써. 광고 못 봤어? 치컵이 뭐야? 엄마야 어떡해. 안 헹궈도 돼. 어떡해. 진짜? 그냥 카고 그냥 그거 먹으면 끝이야. 헐 그럼 나이. 여기 장 다 아니야 그게, 그게 아니야. 괜찮게 나온 거지. 응. 왜냐면 애기들이 막 약간 양치하기 힘들어하잖아 치약. 지금 팬분들도 놀랐어. 너가 치컵 모른다고 해. 그럼 민승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민승이 하나 사줘. 아니 나는 민승이 이미 쓸 거래. 헐! 인싸템인데? 진짜 어떻게 해, 나 인싸가 아니야. 인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안 되겠다. 아직 멀었어, 리사. 요새 좀 유행어 없어요? 치꺼. 아, 치꺼 말고 딴 거. 유행어? 네. 와 진짜 빨라 구글에 안녕 내가 지금 모으고 있어 컴온 다들 오렴 다들 웰컴이야 지영이가 오면 또 내가 아 뭔가 리사 지금 안 보고 있죠? 저희가 리사한테 치컵을 속이고 나서 리사가 이제 알았잖아요. 저희가 치컵을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속였거든요. 혹시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치킨 껍데기 얘기를 하다가 치컵이라고 했는데 리사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그냥 먹는 치약이라고 했는데 속았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들어와! 새로운 거를 소개해야 돼서 왔다! 이따 같이 계획을 짜봅시다. 헤이! 누구세요? 같이 브이앱 해볼래? 꼭 브이앱이 아니어도 좋아. 오케이, 바이. 어? 리사다! 대박! 너 내 말 봤었어? 리사야! 리사 같이 브이앱 해볼래? 아, 내 친구. Come on, let's go and play. 꼭 브이앱이 아니어도 좋아. 리사 이거 먹고 있었어. 뭔데? 마늘 스틱.
치컵이 뭐죠? 치킨 껍데기. 전제됐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 많이 컸다. 처음에 팬분이 저한테 와서 치컵을 줬어요. 치컵 진짜 치약 그 그거 껌 같은 거. 너 한번 불러와봐. 그리고 막 그거는 씹고 뱉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언니 나 치컵 받았어 이랬잖아요. 맞아 너가 언니 나 치컵 받았어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 와. 그러다가 다음 분이 와서 치컵은 뭔지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제야 이게? 아 저 받았어! 이래서 아 저 받았어요! 이거 자랑 아 저 아까 받았어요! 그래서 막 치컵? 근데 알려줬어. 그래 알려줬어. 그래서 어? 치컵? 이러고 그래서 내가 네 치컵! 이러고 막 아 그 치컵? 치킨 껍데기? 이래서 내가 에? 에? 앞사람이 치컵이라고 속이고 줬는데 뒤에 사람이 알려줘 버렸어. 왜냐면 내가 치컵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셨던 거지. 당황한 거지. 뭐 어떤 치킨껍데기를 약간 받았다고. 엄지영이가 제가 어떤 분이 알려주셨을 때 제가 진짜 누가 그랬어요. 아 근데 자기 또 말하면서 약간 어, 말해도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어. 맞아. 에이. 괜찮아요.